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요, 계속 스테레오스코핑 에디팅의 싱크를 맞추는 작업 저희가 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3개 클립 정도 하고, 나머지 클립 안 했었는데요. 자, 마무리 나머지 클립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마무리 클립을 하나 이렇게 놓아뒀고요. 자, X 누르신 다음에 클립의 인아웃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자, 릴레임 007번, 라이트 카메라니까 레프트 카메라에 007번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C006번이죠? LC006번. 그리고 TC가 현재 레프트 라이트 카메라가 맞지 않으니까요. 자, 프레임 넘버로, 자, 가장 앞프레임, 320프레임이죠? 320프레임 찾아주시고요. 320프레임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320프레임. 그리고 인포인트, 데스티네이션, V, 비류트 2번인 거 확인하시고요. 오버라이트 해주시면 되세요. 오버라이트.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앞에 애너그래프로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Alt V 누르면 속성 복사되죠? 필터. 컨트롤 C, Alt V, 필터. 한 다음에, 컴포지트 모드. 이 필터는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한번 공부했었던 채널 믹서 필터입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 가져다 대면 나오겠죠? 채널 믹서. 자, 그리고 컴포지트 모드 애드 해서 싱크가 맞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앵무새 같은 걸로 이렇게 확인하시면요, 싱크가 지금 현재 맞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싱크가 다 맞았어요. 자, 싱크가 틀리다면은 S 누르고, 자, 슬림 모드로 간 다음에 콤마 피어리드 키로 한 프레임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싱크를 맞춰주시면 됐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한 프레임씩 이렇게 프레임이 이동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요, 이렇게 싱크가 맞는 구간은 이렇게 맞고요, 틀린 구간은 이렇게 틀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전체 싱크를 다 맞췄습니다. 자, 시퀀스 이름을요, 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 스테레오스코픽 에딧, 자, 버전 01로 이렇게 놓아두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두플리케이트 합니다. Alt D 누르시면요, 두플리케이트가 되고요. 더블 클릭해서요, 스테레오스코픽 에디트 버전 1, 자, 레프트라고 이름 하나 하고요. 다시 Alt D 누른 다음에 라이트라고 이름 하나 할게요. 라이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 더 만들어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만드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레프트 클릭한 다음에 레프트 클립이 비디오 트랙 2번이죠. 그래서 T 누르면요, 그 다빈치 일부에서는 단축키가 Y고요, 파이널 컷 프로 7에서 T입니다. T가 뭐냐면요, 해당 트랙 전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요게 단축키인데, T 누르신 다음에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전체 선택해서 라이트 트랙은 지금 레프트니까 지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T 누른 다음에 레프트 누르고 Alt키 화살표 아래 버튼 누르시면요, 비디오 트랙 1번의 트랙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디오 트랙 1번만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고요. 라이트 클릭한 다음에 비디오 트랙 2번, 얘는 똑같이 지울게요. 자, 그리고 비디오 트랙 1번이 있으면 얘가 빨간색 돼 있죠? 자, T 전체 누른 다음에 Alt, Command, V 누르셔서요, 필터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Alt, Command, V, 필터 제거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필터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면은 레프트가 하나 있고 라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프트가요, 전체 컴포지트 모드가 되어 있어서 컴포지트 모드 노멀.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클립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도 조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클립을 했고요. 일단 EDL이라는 걸로 컨펌을 할 건데요. EDL 컨펌. 자, 라이트 클립을 제가 파일 익스포트 한 다음에 레퍼런스 이미지로 하나, 라이트 클립 선택해서 파일 익스포트 한 다음에 레퍼런스 이미지로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에딧 모드에 가셔서요, 전 데스크탑에 만들겠습니다. 지금 오디오가 없으니까요, 비디오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스테레오스코픽 에딧 버전 01, 자, 레퍼런스 ref.mov로 설정을 할게요. .mov로. 그리고 mov 안 만드셔도 알아서 mov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뭐 .mov 하고요, 세이브 누르면은 해당 커런트 세팅, 그러니까 얘가 프로세스 4들도 LT로 되어져 있죠. 이 LT 셋업이 되어져 있는 레퍼런스 클립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세이브. 그래서 출력을 하나 해놓고요,
출력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페이스. 그러면은 다음 클릭과 같이 이렇게 편집이 되어져 있는 오프라인 레퍼런스 클립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확인했고요. 잘 만들어졌는지. 그런 다음에 제가 레퍼런스, 얘 같은 경우는 라이트죠. 자, 이름을 레퍼런스 라이트라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을 잠깐 하고요. 자, 익스포트 한 다음에 EDA라고 XML로 출력을 할수 있는데요. 일단 EDA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EDA는요, Edit Decision List라는 것의 약자예요. 약자. 그래서 클릭하시면요, 포맷은 CMS3600, CMS 뭐 있는데, 이게 현재 논리니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포맷이 바로 CMS3600입니다. 얘는 건드실 필요 없고요. 오디오 들어가면 오디오, 뭐 EDL, 비디오 들어가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오디오가 없기 때문에 논 하셔도 되고요. EDL 1, 2, 3, 4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시퀀스 스타트 포인트 010000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프리롤, 비롤, 비릴 막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별다른 거 체크 안 해도 기본적으로 잘 이렇게 EDL이 만들어지는 경우 만들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OK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OK 누르면은 어떻게 EDL을 어떻게 만들 거냐 묻게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만든 EDL을, 자, 시퀀스 이름대로 EDL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세이브 누르면요, 자, 에러가 하나 뜨는데 왜 뜨냐면요, 현재 해당 클립은 TC는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데 닐네임이 없습니다. 왜 닐네임이 없냐면요,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자, 클립을 누른 다음에 커맨드 9 누르시면요, 여기에 클립에 대한 클립의 네임, 그리고 뭐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디에 있는지 클립의 프리퍼티스 속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타이밍에 가시면요, 닐네임이 비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인아웃 타임코드 레인지라든가 클립의 네임들이 나오는데 비어져 있습니다. 왜 그게 비어져 있냐면요, 저희가 리졸브에서 최초에 이미지를 리드했을 때, 이미지를 리드해서 얘네들 만들었죠. 자, 얘네들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 파일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레드 파일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스터 클립을 간 다음에 제가 만약에 애드민 누른 다음에, 자, 레드, 자, 5K HD,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라이트 이미지를 가지고 와 볼게요. 자, 그래서 레드 클립 라이트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선택이 되어져 있으니까 add folder into media pool 하면 여기 안에 있는 폴더가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하면 닐네임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닐네임이 들어오지 않냐면요, 클립 셋업에 가시면요, 클립 셋업에 가시면은, 네, 여기 보면 assigned using nilname from the라고 있는데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오프라인 클립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오게 하면요, 지금은 이 소스 파일이 닐네임이 들어가 있고, 지금 작업하는 거는 닐네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닐네임이 매칭이 안 되면 나중에 컨펌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넣어서 가지고 와서 오프라인 클립을 만드셨다면요, 넣은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셔야지 컨펌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될수 있습니다. 닐네임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이 릴레임에 관한 거는요, 나중에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가 릴레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프트 하나 만들었고요. 아, 라이트 하나 만들었고, 레프트 클립도 여기서 만드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익스포트, EDL 하신 다음에 레프트.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하나, EDL 하나 만들었으니까 레프트 하나 만들게요. EDL 이렇게 만들지. 똑같이 해도 릴네임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뜨세요. 릴네임까지 다 들어가 있으면 에러가 뜨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리졸브의 매뉴얼에 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EDL, Final Cut Pro 7XML, Final Cut Pro 10XML, 그리고 AAF는 아비디에서 사용하는 컨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DL은 에디 디시전 리스트, XML은 익스터널 마크업 랭귀지, 뭐 그런 거 약자인데요. 그 어떤 거 약자인지는 간단하게 뭐 구글만 검색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EDL이 지원하는 거, 그리고 XML이 지원하는 거, 그리고 같은 파이널 컷 프로라도 파이널 컷 프로 7XML하고 파이널 컷 프로 10XML이 틀리다는 거, 그런 것들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EDL이 지원하는 것보다는요, 지원하지 않는 게더 많아요. 놀아가는 게더 많죠. 그래서 EDL은 트랜지션을 지원하는데, 그 트랜지션 중에서도요,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크로스 디졸브만 지원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크로스 디졸브의 트랜지션하고, 여기 보면은, 리니어 스피드 이펙트. 만 지원합니다. 리니어 스피드 이펙트란 거 뭐냐면요, 스피드 이펙트가 가변으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가변으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클립이 똑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스피드 이펙트가 되어져 있으면 그것만 지원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제가 라이트 파일을 중심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레퍼런스 클립을 만들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만들었고요. 이 클립을 그대로 다빈치 리졸브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키고요. 키고 자 오프라인 라이트 파일이 여기 있죠. 자 서브 클립 제가 만든 거니까 따로 라이트 클립이 여기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얘는 원본의 라이트 클립이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에디트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에디트 파일을 만드는데 이번에는요 어떤 개념이냐면 파이널 컷 프로에서 편집을 한걸 가지고 여기에 컨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은 자 미디어가 있으면 미디어가 지금 오프라인 라이트라는 곳에 있다는 것도 먼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에디트 페이지에 넘어오세요. 그래서 자 파일 임포트 EDL Shift 커맨드 I죠? 여기서 import EDL 하셔도 되고요. 똑같은 메뉴가 타임라인 메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면은 import EDL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import EDL 누르세요. import EDL 누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EDL 포맷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라이트죠? 라이트 선택할게요. 오픈 누릅니다. 오픈 누르면은 다음과 같은 메뉴가 떠요. EDL 파일의 소스 파일이 어디에 있고 타임라인은 뭐라고 이름을 정할 거냐? 그리고 automatically set project setting은요 여기에 있는 셋업대로 프로젝트 셋업을 할 건지 묻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use drop frame time code 쓸 거냐 안쓸 거냐 묻게 되는 거고요. EDL frame rate는 29.97로 할 거냐 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mix frame rate 저희는 mix frame rate가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OK 누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실 EDL frame rate세요. 자 그래서 29.97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고요. 오케이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클립이 매칭이 되는 클립이 어디에 있는지 묻게 되는 거고요. 오프라인 클립 라이트에 있습니다. 오케이 누르면요. 이 클립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한번 플레이 해보면요. 이렇게 지금 현재 플레이가 되는데 플레이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는 리플렉트라 그래가지고 더블 클릭하시면요. 똑같은 클립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클립이 그래서 얘는 MOV 클립이고요. 똑같은 게 어디에도 있어요? R3D도 있습니다. R3D. 똑같은 타임 코드하고 똑같은 릴레임을 가진 게두 개가 있어서 얘가 지금 컴플리트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요걸 응용하시면요. R3D 파일로도 컨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나중에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펌이 됐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컨펌이 되면요, 컨펌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컨펌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에 클립이 비어 있을 수도 있고요. 비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자,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컨펌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에 가신 다음에요, 저희가 아까 데스크탑에, 리프레시, 만약 없으면 데스크탑에, 마스터 클립을 하나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마스터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잖아요. 그럼 뭐가 있냐면 Add as Offline Reference Clip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클립은 뭐냐면요. 그이 레퍼런스 클립으로 컨펌이 된 다음에 서로 비교할 레퍼런스 클립을 임포트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Add as Offline Reference Clip을 누르시면요. 여기가 체커보드 형태로 떠요. 마우스 아이콘이 틀립니다. 자, 썸네일 아이콘 보더라도 여기 체커보드가 있죠? 자, 여기 체크오버드가 뜨고요. 에디트 메뉴에 가신 다음에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뭐가 있냐면 링크 오프라인 레퍼런스 클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저기에서 레퍼런스 클립으로 가지고 오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해당 메됴가 뜨진 않습니다. 그래서 스테레오스코픽 에디트 이 메뉴가 뜨려면은 에드에즈 레퍼런스 오프라인 클립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선택한 다음에요. 그러면은 얘가 전혀 반응이 없죠. 여기서 이 체커보드가 바로 오프라인 클립이에요. 선택해 주시면요. 이 오프라인 클립하고 얘하고 서로 동기화가 됩니다.
자, 그럼 플레이 누르면요. 어? 네. 요렇게 플레이 누르면은 얘가 지금 똑같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100% 지금 동기화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프레임 누르고 좌우 좌우 위아래 가보시면요. 지금 똑같은 프레임 레이트가 이렇게 동기화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요. 여기 앞에다가 뭐 20초 정도의 갭을 넣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Y 누르고 클립이 여기 있죠. 그래서 Y 누르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플러스 20 누르면은 20프레임만큼 얘가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요, 얘가 어떻게 돼요? 매칭이 되지 않죠. 저희가 여기 규정상 뭐 방송국 같은 탭 사인을 넣을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텍스트가 이렇게 만약에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X 누른 다음에 텍스트가 이렇게 오버라이트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텍스트가 20초 동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이 두 개가 서로 컨펌이 이렇게 되지 않죠. 이럴 때는요 옵셋을 여기서 주시면 돼요. 20 이렇게 옵셋을 주면은 자 볼게요. 네 20만큼 아 네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20 주셔야겠죠. 마이너스 20 이렇게 주시면요 이렇게 똑같이 다시 이렇게 옵셋을 맞추셔서 컨펌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 가장 간단하게 EDL을 컨펌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오프라인 클립을 가져와서 옵셋을 맞추고 그런 다음에 오프라인 클립을 가지고 컨펌하고 옵셋을 맞추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EDL을 가지고 좀 고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드릴게요.